안녕하세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오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상지대학교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는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3일 금요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입학 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받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또한 상지대학교는 전형 이름이 다르면 복수 지원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화학 일반 전형 A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이름이 다른 교화학 강원 인재 전형 A학과에 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전형에서 복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증빙 등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는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경우 9월 20일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추가 서류는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지원자라면 모두 기대되고 떨리는 시간, 합격자 발표 일정입니다. 최초 합격자는 2024년 11월 7일 목요일에 발표합니다. 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한의예과와 간호학과는 12월 11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최초 합격자 문서 등록은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고로 상지대학교는 별도의 예치금 없이 문서 등록만으로 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충원 합격자 발표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충원 합격자는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저녁부터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문서 등록은 충원 합격을 발표하며 안내하는 별도 기한 내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충원 합격에 대한 요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원 합격은 입학 홈페이지 공지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발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둘째, 충원 합격자는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문서 등록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꼭 기억해주세요. 충원 합격에 대한 내용은 12월 중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므로 꼭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상지대학교가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 방학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신입생 전원이 누릴 수 있는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지 스타트 장학인데요. 최초 합격자는 전원 100만 원, 충원 합격자는 전원 50만 원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전형 등록자는 합격 시기와 무관하게 전원 150만 원의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강원도의 고등학생들은 이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2025학년도 상지대학교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나 상지대학교 입학처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색다른 상상이 넘치는 대학 상지대학교였습니다.